가상의 전장에서 자신만의 알고리즘으로 새로운 인공지능 전차 전술을 개발하는 K전차 인공지능 챌린지 대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오는 28일 본선 대회를 거쳐 최고의 전략가가 선정될 예정인데요. 박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지와 평지가 펼쳐진 가상 공간. 한국 지형에 고려된 가상 전장 환경에서 전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수색을 이어가며 상대 전차를 발견하자마자 포를 쏴 공격합니다. 국내 최초로 한국 국방기술학회가 주관한 AI 전차 교전 모델 챌린지 프로젝트 2022 K전차 인공지능 챌린지가 100일간의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무기체계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무기체계 기동과 성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겁니다. 실무기체계에 이런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이 지금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거나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인공지능 챌린지를 통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학습된 이런 형태가 제공이 된다면 훨씬 더 그런 본격적인 개발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가팀들은 챌린지 기간 동안 개발한 자신들의 알고리즘 전술을 오는 4월 28일 본선 대회의 새로운 가상 환경에서 뽐내고 이와 함께 미래 인공지능 무기체계 세미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500만 원을 수상하게 되며 최우 수상과 우수상 한 팀, 장려상 두 팀을 각각 선발합니다. 학회는 다음 인공지능 챌린지 대회 준비를 위해 더 다양한 웹환경과 게임 규칙을 개발하고 국내 팀뿐만 아니라 국제팀들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올해 대회의 여러 가지 본선 결과들을 종합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된 환경을 구성해서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또 게임의 규칙들도 조금 어렵게 구성을 하고요. 국내 팀만이 아니라 국제 홍보도 진행을 해서 국제 팀들도 그렇게 참여를 시켜서 이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챌린지도 정말로 글로벌한 대회로 지금은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 국방기술학회는 대회 참가자들의 자료들을 토대로 수집된 AI 알고리즘과 데이터로 우리나라 전차와 무기체계 무인화는 물론 R&D 사업으로 발전시킬 전망입니다. 국방뉴스 박수현입니다.